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도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대상을 수상해 안전한 강서구로 평가받았습니다. 매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민방위대 편성관리,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군부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테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과 스마트 종합 상황실을 활용해 실시간 메시지 처리와 보고체계를 구축한 성과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서구 스마트 종합 상황실은 지역 내 천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종합 상황실로 전국 최초로 2017년 구축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청, 서울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